네, 전화 받습니다. 홍보과 배영심입니다. 제가 목동에서 좀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데 목사동 시장에 어가 생선구이라고 맛집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전화했는데요. 가격도 괜찮고 점심 식사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화 받았는데 맛집 추천 받았거든요. 어? 진짜? 네. 시장 안에 있어요? 네, 시장 안에 있습니다. 어, 시장 맛집인가 봐.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좋아, 딸기다, 가족자. 아, 여기네. 네, 여기입니다. 오, 맛있어, 놈들, 진짜. 사장님과 직원도 100% 국내산. 고기 드실까요? 찌개 드실 거예요? 찌개랑 구이랑 섞어서 먹을까? 네. 제육도 시키면 안 될까요? 컨셉 아니고 진짜 제육을 사랑한다. 고를 땐 사장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르죠. 뭐가 맛있어요, 뭐, 사장님? 다 맛있다고 해요. 아, 다 맛있다고 해요. 고등어 구이 3개, 갈치조림 2개, 제육볶음 2개. 네. 네. 생선은 그날 사오신 거예요? 그 전에 사다가 이제 이렇게 간을 해서 숙성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숙성 되면은 하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싸서 뭐 남으시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양을 줄일 수도 없고 많이 남아요. 몰라요. 왕자님 할 거예요. 그러면 왕자님. 김은 화장우처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먹을 수 있대. 어, 맞아. 제육을 어디다 놔야 돼? 하나씩 놔주세요. 하나씩 놔주세요. 맞다? 뒤에서 제육시켜야 되고. 잘치 가운데 놔주세요. 가운데 놔주세요. 와, 이렇게 먹어요. 배불타던데 뭐예요? 와, 진짜 한국인의 막상. 오. 이게 완벽한 연습이었습니다. 김을 딱한 다음에 밥을 한숟가락 얹고 생선을 얹어서 간장에 찍어먹어야 되거든요. 촉촉. 본인이 먹는 거야? 아까 뒤에서 날라고 했던 거야? 다 기도했는데. 다 방금 닦았어. 갈치조림만 먹어볼까요? 어, 같이 좀 와. 완전 칼칼한데. 진짜 칼칼하시네요. 만드실 때 여쭤봤는데 묵은지를 넣는 거예요. 아, 맛있어요. 여기 하모니카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진짜 뭐할 웹드디야. 신데레야. 이미 생김이어서. 생김이에요? 잘생김. 오늘 어떠셨습니까? 맛있었어요. 그 밥도둑 많네요. 도둑놈들 최고. 오늘 생선 파티 고등어 구이랑 갈치조림이랑 먹으니까 고소하고 짜고 짠고 짱고? 짱짱? 짱짱?